정답을 콕콕 찍어주는 조박사의 어투트해. 자, 오늘은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더란 먼저 희망을 주고, 두 번째 불을 붙이고 열정을 심어줘야죠. 세 번째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를 할 때 그 리더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희망 전도사,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주고 불을 붙이고 솔선수범하는 조박사와 함께 오늘 제 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 8장. The real entrance will be closed and not blank to the building because it's on the construction to offer customers improved convenience. A. Accesses. B. Access. C. Accessible. D. Accessing. 먼저 주어 동사를 볼까요? 보기를 보니 문법이고 주어를 보니 real entrance will. 동사가 will be.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네요. Will be. 아, 수동태네요. And를 보니까 아, and 앞에 will be pp, and 뒤에 과연 뭐가 올까요? 딱 생각하더니 a번, access를 알아야 되겠네요. access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해야 된다. 근데 목적 없네요? 아니죠. 두 번째, 명사를 볼까요? 명사일 때는 have access to 이렇게 와야 됩니다. 어? 없네요.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a번, b번이 다 틀렸습니다. 그럼 뭘까요? 아, c번이에요. acce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이 will be not 여기 있습니다. will be not 뒤에 뒤에는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이 구조는 매달 출제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암기하세요. 바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매눈 시험장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real entrance 뒤에 입구는 will be closed, 차단될 거다. 그리고 not accessible, 접근할 수 없다. To the building, 건물에. 왜냐하면 because it is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기 때문에 to offer customer improved convenience, 고객들에게 향상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어휘를 살펴보면 real entrance, 뒤쪽에 입구, be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convenience, 편리. And your convenience, 요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For your convenience, 편의를 위해서. 정답은 10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문제. 이 형용사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서술조문법. 지금 문제 풀었던 이 구조가 제일 잘 나와요. Be, become, remain, sin. 요것을 노래로 알려드립니다. Be, become, remain, sin. 형용사, 형용사. 네. Be, become, remain, sin은 바로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거의 실제 시험의 80%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 앞에는 뭐냐? 바로 부사가 오시겠죠. 부사가 형용사를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she is kind는 형용사예요. 그럼 kind 앞에 오면 ver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he is a girl. 물론 관사다면 명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와 동일인이 되어야거나 주어와 동일물이 되어야 됩니다. This is a book. 맞죠? 그 다음에 관사 다음에 명사인데 그 관사 앞에는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문제 두 가지. 첫째는 서술조등법. Be, become, remain이 시험장에 나온다는 거. 두 번째, 한정적용법으로서 명사 앞에 미칠 것일 때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형용사 문제 나올 때는 담아두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